I'm sick of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of you in my bed. I'm down to just waste time right below your waistline. Want you by my head. I'm done with all this FaceTime. It's a long time, baby. You're always running in my mind. I'm sick of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of you in my bed. Can't spend time alone. Gave you my hoodie just so you can smell my cologne. Don't like all this distance. I want you close, I'm missing your existence. Fill my head with some clouds, baby. Fill my brain with some ecstasy. I'm sick of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of you in my bed. I'm down to just waste time right below your waistline. Want you by my head. I'm done with all this FaceTime. Need some alone time, baby. You're always running in my mind.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출근날이고요. 지금은 거의 퇴근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었고 되게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는 거라 긴장을 하고 일어났었고 사실 오늘은 회사 컴퓨터 셋업하고 그런 일만 하면 됐었는데 회사 컴퓨터가 안 왔어요. 늦게 배송되는 바람에 오늘은 그래서 제 개인 컴퓨터로 회사에서 들으라고 하는 수업 같은 거 다 들었고요. 저는 지금 이따가 저의 매니저는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이 일하실 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일을 했을 때 리포트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매니저를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와이셔츠로 한번 갈아입어봤고요. 미팅을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When did I become one of those girls with their ass? Yeah, I have a package on. Is it bamboo? Not the door. Never mind. What's going on? We're late. <웃음> 출근하고 오늘이 2일차고요. 회사 미팅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지만 제가 매일매일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weekly report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클라이언트들한테 줘야 할 리포트를 매일매일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로페셔널하게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이렇게 노트를 사왔습니다. 네, 뭐 샀냐면요. 저는 약간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뭐 유튜브 아이디어, 뭐 블로그 아이디어, 뭐 이런 콘텐츠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막 적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런 카드에다가 제 아이디어 막 써가지고 벽에 붙이려고 요 와시 테이프랑 같이 사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회사에서 쓰려고 사왔어요. 회사에서 생각보다 막 클라이언트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매니저님이 저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 영어 노트가 될것 같아요. 여기가 영어 노트, 그다음에 여기가 단어장이 될것 같아요. 어떤 영어 공부를 할지는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몇 주간 영어 공부를 해보고 제 방법이 좀 괜찮으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했던 공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에 공부했던 것보다 뭔가 더 프로페셔널하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서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를 좀 시작하고 나서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이틀 차 만에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됐네요. 지금 영어 실력이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거나 당장 리포트를 쓰거나 그런 데는 전혀 지장은 없지만 지금 당장 막 뭐를 해서 많이 늘리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아마 3년, 4년 후에 매니저 자리에 올라가게 될것 같은데 그때의 저를 위해서 지금부터 뭔가 천천히 영어 공부를 할 예정이라서 꾸준히 이제부터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할 거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내일부터 또 미팅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블로그 조금 쓰다가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3일 차에 만나요.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찍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얼굴 공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정리가 또안 됐어요. 언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 화요일이 약간 회사 시스템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었다면 수목금부터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사실은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수목금 때 제가 블로그 포스팅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제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제가 그냥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포괄적인 내용을 올린다라고 하면 블로그는 굉장히 사적인 얘기, 미국에서 지내면서 그날그날 미국 회사에서 느꼈던 것들을 제가 그날그날 쓰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말고도 세부적인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제 블로그 가시면 될것 같아요. 회사가 엄청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끝나고 뒤돌아봤을 때 그냥 총평을 하자면 첫 주. 인턴이랑은 정말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테라다인 인턴을 했을 때 회사에서 인턴 적응 기간을 저는 적어도 한 3주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풀타임으로 들어와서 제일 크게 느낀 점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땐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들한테 데이터 분석을,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데이터 분석을 제가 월요일부터 책임을 지고 해야 된대요.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그 애널리틱에서 리포트 만드는 거를 배웠고요. 한 시간 배운 것 같아요. 한 시간 배우고, 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알려주셔서. 저는 솔직히 좀 멘붕이었어요, 목요일에. 금요일날 약간 무서웠던 게. 저는 제가 그걸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 건줄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실무에 투입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처음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월요일부터 리포트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제 책임이 됐으니까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있고요. 그게 또 하나의 챌린지였어요, 이번 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한국 대기업도 다니고 뭐 스타트업 다니는 친구들도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대기업에서는 트레이닝 기간이 있잖아요. 뭐한 달, 두달 정도? 그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회사 시스템에서도 배우고 막 그래서 연수원도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미국 회사에서는 이 사람의 경험을 많이 보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뭐 프로젝트 경험이라던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따지는 것 같다. 그렇게 따져야 하는 이유가 맥센스하다.
일요일 저녁에는 한 번 더 그 애널리티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월요일 출근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같이 일하는 디렉터, 그다음에 매니저, 코워커를 다 일주일 동안 만나봤는데 너무 좋아요. 회사 문화 같은 것도 이전에 인턴 했던 곳과는 정말 완전 반대거든요. 네, 회사 문화가 이렇게까지 다른다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멘탈 리커버리를 하러 주말을 즐기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my hand and hold it tight. Look at the paintings, I'll be your guide. Don't stop looking in my eyes. She likes chocolate covered strawberries and wine. She likes notes that say I love you all the time. Roses at your feet, baby girl be mine. Baby girl be mine. Yeah, yeah. Pick up your phone, I need your attention. My girl so bad we call her detention. I am so glad we moved beyond friends. Coffee.